넘사벽 스펙의 내생녀 MIT 출신 변호사 작가 방송까지 프로 엔젤러 서동주 씨를 모시겠습니다. 와, 아, 뒤쪽으로 오세요. 네, 뒤쪽으로 오시고. 아, 인형, 아, 인형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아, 서동주 씨 반갑습니다. 프로 엔잡너 마음에 드세요? 프로 엔잡너? 얇게 넓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얇게 넓게. 네. 야, 얇다고 하기에는 변호사. 그러니까 로이언데. 이게 아주 길어요. 표현이 잘 안 되세요? 표현이 잘 안 되세요? 표현이 잘 안 돼요. 이게 안 되지. 깊이 많이 공부했다고. 아, 네. 아, 맞아요. 국제 변호사 된다는 게 이게 저 특히 이제 미국 변호사죠? 네, 미국 예. 캘리포니아 변호사. 예, 예. 야, 미국 캘리포니아는 아. 이 변호를 다 영어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Yes. 어, 진짜요? How are you? 캘리포니아. Thank you, and you? I'm very fine. I'm very fin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Mr. Gunyu. Yeah. Gunyu, hi. Nice to meet you. Hi, nice to meet you too. Yeah. Big fan of yours. Uh-huh. Yeah. Me too. Thank you. Hi, Mr. Park. How's it going? Oh, very good. How are you? How is it going? Yeah, nothing special. Nothing special? Making yourself at home. Oh my god.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몇 개 외우고 다녀요. Make yourself at home. Take it easy.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Oh, yeah. Yes, 그 정도, 그 정도. 아, 진짜? 예, 예, 예. Mr. Dongju. 네. Hi. Are you angry? Very angry. Oh. No angry. Are you angry? 아이. 아니죠. 바닥질. 가짜 뉴스. 그만 좀 해, 제발. 가짜뉴스. 정부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걸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가짜뉴스 유포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스타들이 이혼했다는 가짜뉴스가 가짜뉴스가 너무 감쪽 같은 경우가 많아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은 좀 피해와 고통이 있었죠. 그렇지. 예. 사실 너무 많았어요. 그 예전에는 남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남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있는 얘기를 했어요. 요즘 시대는 남 얘기 하는데 가짜 얘기를 지어내서.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뭐 박명수가 쌍꺼풀을 했는데 야 그게 보기 싫지 않니? 이건 실제라고. 가만히 봐라 지금. 그런 얘기 못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실제라고.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이건 난 얘기를 하는 거야. 쌍꺼풀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잊어버려 했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박명수 말이야 쌍꺼풀도 하고 코 수술도 했대.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많아. 형님 가짜 뉴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경규 사망으로 넣어요. 이경규 사망으로 넣어요. 이경규 사망. 누구 펑펑 울어. 진짜 그게 나온다니까. 내 말 치면. 아버지 이제 보내드리자마자 저희 강아지 키우던 반려견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식장 끝나자마자 강아지 장례식장을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서 그 강아지를 이제 깨끗이 이제 소독을 하고 막 수의를 입히고 이렇게 하고 화장을 해서 보내는데 거기서 제가 한 번 더 정말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이제 화장을 시켜서 보내는데 너무너무 깨끗한 곳에 장례식장에 막 수의 입혀서 정식으로 막 이렇게 보내고 막 너무 아름다운 곳에 사진까지 딱 꾸며서 보내는데 아버지의 캄보디아에서의 그 낙후돼 있던 장례식장이 생각나서 이게 오버랩이 되니까 그래도 자식으로서 이런 강아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보내는데 그걸 아버지를 못 해드린 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또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가 있을 순 있는데 제가 결정을 못하니까 답답해도 말도 못하고 이게 제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나와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잘 중재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누구나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실 텐데 지금이라도 좀 편히 쉬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냥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근데 이거 보는 분들도 막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미 다 갔으니까. 막 가짜 뉴스 보면 그 댓글이 또 너무 아빠를 미워하고 막 이런 댓글도 많은데 이미 가셨잖아요. 사실 제일 미워할 사람은 전데 전 안 미워한다고 했으니까 다들 안 미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동주 씨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가 단 20일 동안 25개 영상으로 번 돈만 해도 얼마? 월 4억 5천이라고. 월 4억 5천이요? 월 4억 5천.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팔아서 이렇게 돈을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게 이게 그렇지. 같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진짜. 보시는 분들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사리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생각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가짜뉴스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걸 보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만큼 고마운 시청자가 없는 거거든요. 사리분별을 명확하게 그렇죠. 좀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길러야 된다고. 비키니는 왜 입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내가 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배님 딸인데 그걸 보고 내가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 어머나! 하고 또 넘겼는데 어머나! 하고 또 넘겼는데 어머나! 하고 저도 모르게 넘겼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 다른 사람 것 같으면 이제 보겠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도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변호사하고 머리가 네. 좋은데 예. 왜 굳이 또 몸매로 어필하려고 뭐, 하냐. 뭐 속된 네. 말로 관종이냐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뭐 관종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꼭 두 가지가 이렇게 영어로밖에 모르겠는데 아니, mutually exclusive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케이, mutually exclusive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이 중 네 명에서 해석이 아무도 안 됐어요. 네 명 중에 해석이 아무도 안 됐어요. 두 개가 공동. 그러니까 두 개가 굳이 이렇게 따로 놀 필요는 이제 교집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그 안에 껴있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변호사면서 비키니도 입을 수 있는 건데 입을 수 있지. 이제 변호사면 비키니 입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인데 사실은 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유교 국가니까 그렇지. 어느 정도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맞아요. 네. 인정해요. 그 네, 의견도. 한 번은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해야지 형 듣고 싶은 얘기라는 건 어떻게 해. 찍으셨어요 뭐? 찍으셨어요? 예고 얘기해보세요. 아니 그런 걸 밝히라고 톡부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얘기하겠지 기다려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푸시하는 내가 알고리즘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은 그것도 치다 보면 내 딸이 걸려요. 근데 예림이가 이러고 있더라고. 아 이러고 있어? 아 동두처럼 하고 있더라고. 그냥 보다 에이씨 알았어. 아니 뭐야 이게? 얘 진짜 뭐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이제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근데 어쩜 이렇게? 뭐 다들 진정하시고요. 뭘 진정해? 뭘 진정해? 뭐예요? 나 큰 거란 것도 없는데 뭐가 진정해? 다음 거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이 얘기 마실 겁니까 아주? 건유라. 네. 어떻게 돼 나이가 어떻게 돼? 백스요? 백스가 95년생이죠. 이분은 어리잖아? 28인가? 전 좀 봐. 전 좀 봐. 야! 손 좀 봐. 요즘은 자기 어필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인스타에 제 몸을 올렸어요. 아이 am a cushy, 어. 이러면서 저는 I am a cushy, 어. 남자친구한테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잘하는 거예요? 예. 그냥 되게 이해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왜냐면 제 스스로가 좀 실수가 많고 이제 허당인 편이 많아서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이랬을 때 되게 관대한 편이고 좀 대화만 미리 솔직하게 말만 해주면 넘어가려고 하는 편. 다 퍼주는 스타일. 연애하면 네, 자진 신고를 하면. 자진 신고를 하면은 이제 이해해주고. 언제 그 수위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야, 텍사도 많이 웃는다, 지금. 뭐 네? 네? 널 이해해달라는 거. 아니, 아니. 제일 웃는다, 지금. 저도 그렇게 해서 관심이 와가지고. 예. 보이프렌드라는 현재 진행형이신가요? 아니요. 아, 과거. 예전에. 예. 맞아,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어디까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뭐 사실 뭐 저는 금전적인 거 빼고는 그래도 웬만하면 다 이제 좀 하는 편인데 뭐 예를 들어 뭐 연락 좀 안 되는 것들 두절되는 것들 그것도 괜찮아요? 미리 말만 하면 몇 시간이고 괜찮은데 상황이 있으면 뭐 괜찮죠. 예시로 남자친구가 오늘 나 오늘 이제 여사친이랑 술 여사친 안 되지 무슨 나는 미국이라 되는 줄 알았지 그 정도는 이해 아니 안 되지 정신 나간 놈이지 오픈 마인드인 줄 알았어 오픈 마인드라 그렇지 네. 클로즈 마인드 술 파티 야 오늘 내가 밤새 술 퍼먹 같은데 이제 연락이 안 될 거야 괜찮아? 경기야 근데 누구 만나는 거야? 누구랑 술 파티 할 거야? 중요한 걸 왜 알려고 그래? 누구야? 걱정이 되잖아 걱정이 그래? 되잖아 아니 뭐 근데 저 대학교 동창들이지 뭐 동창 남자 여자 다 섞여 있는 거야? 섞여도 뭐 어떻게 알아 그런 거 틀렸어. 그러면 오케이 오늘은 이해해줄게. 다음에 내가 동창들하고 남녀 섞여서 술 마시고 파티할 때 그럼 뭐라고 하지 마. 그건 안 되지. 얼른 안 돼. 그러고 있어. 경기야 봐. 너는 다 내가 허락을 해줬잖아. 그럼 너도 나 이렇게 허락해줘야 되잖아. 그래야 공평하지. 그래? 동창이 나갔는데? 다 나갔다 나가. 동재 여동창 와봐야 다 60 넘었어. 너무 이렇게 뭐 신경 쓰지 말고. 안 신경 쓸게요. 마음껏 놀아. 굉장히 중요한 출장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누누이 말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출장이고 이때만큼은 내가 집중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날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는데 뭐 핸드폰을 이렇게 막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하니까 화면이 보였는데 딴 여성분하고 이제 딴 여성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딴 여자하고 옆에 대놓고 네. 그게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래? 들어봐 그까지. 깜짝 저는 그래서 뭐 일적인 건가? 처음엔 그랬어요.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무슨 일 있냐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관심 있어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동준은? 네. 어떻게 했어? 제가 화났던 건 사실 그 뭐 연락한 거보다도 그냥 내가 그렇게 중요한 출장이라고 누누이 말했는데 왜 하필 이때 사고를 치지? 약간 그거에 되게 꽂혀가지고 일단은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일단 헤어지고 나 이거 끝나고 대화하자. 그 상황에서도 네. 그분 참고 넘어간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해서? 왜냐면 제가 T예요, T. 제가 ESTJ인데 ESTJ요? 네, 제가 ESTJ인데 진짜? 네. 합리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 근데 제가 너무 다음에 출장 가서 피곤할까 봐 그게 걱정돼요. 내 중요한 일을 망치면 이건 평생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에너지를 여기다 쏟고 싶지 않다. 이래서 깔끔하게 현명한 여성이야. 그래서 이제 결국 그분과는 일을 다 처리하시고 어떻게 이별을 뭐 통보하셨는지 뭐 관계를 이어가셨는지 출장 갔다 와서 이제 얘기를 만나서 했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부딪히는 게 많으면 피곤하잖아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내가 정리해야겠다. 왜냐면 그거 한 번뿐이 아니고 사실 뭐 여러 번 한 열몇 번의 뭐 자잘한 문제들이 있다가 이게 터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가장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네, 그렇게 한 게 그냥 배신감이 크죠. 그래나 만나면 큰일 난다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근율이 늘 쳐다보면서 계속 얘기한다. 왜냐면 제가 공감을 지금 잘해주고 있죠. 예. 아니 뭐 다 티시라 그래서 공감을 못 받고 갈 줄 알았는데 공감을 진짜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하라고 두 명 양쪽에 앉혀놓은 거예요. 너무 공감을 못하고 남자 입장에서 덱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헤어져서 죽을 때까지 안 볼게요.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져요? 저는 그 어떠한 그 다음 멘트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울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게 그래. 정리할 수 있게 해줘서 땡큐. 바이바이. 약간 그런 마음이 저도 조금 있었어요. 저도 덱스랑 비슷한 게 이게 제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 이걸 제가 봤다? 그 안에 이거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이거를 내가 내 모습으로 가서 너무 다행이지. 근데 다 찡긴 게 다 감사하대. 바람인 걸 걸려서 감사하대. 근데 나는 좀 반대인 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한 번 정도는 믿지 않을까? 그래! 너처럼 잘라버려 이건 아니지. 나쁜 놈이지. 한 번 정도는 상황을 보고. 근데 이런 게 진짜 연륜인 것 같아요. 아니, 동규 씨는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 지금은 그때와 다른 대처를 하실 것 같으세요? 조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 동규님이 여기 나오셔서 어떻게 화가 좀 조금이라도 풀리셨을까요? 굉장히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이 풀렸어요. 같이 화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막 웃는 사이에 풀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저 서준수 씨가 이번에 정말 운명적으로 진입을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네네, 너무 좀 안타깝지만. 잘 헤쳐나가고 이게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밝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아, 예. 보기 좋아요. 아, 많은 말씀 드려서 좀 더 용기를 갖고 예. 자신을 갖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아, 파이팅! 서동주 파이팅! 아.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